발달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로 풀어낸 공연 민들레 홀시데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저녁 시간 의정부 연극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 극단 민들레의 제2회 정기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16명의 성인 발달 장애인 배우가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16분의 배우분들께서 저희 관객에게 많은 시선 좀 주셨고 감동을 선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애인 도용 공간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악극 민들레 홀시데어. 이 극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업이야기, 사랑이야기, 일상 속 적응, 자립으로 가는 이야기 등을 노래와 함께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들은 응원 속에서 굉장히 민들레 홀시가 되어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우리들의 이야기들, 인식에 대한 개선들을 올리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선 배우들은 그들의 실 사례로 구성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외워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이야기하며 관객들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에는 자신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연극인으로, 직업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누군가가 그어놓았던 장애, 비장애의 선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